알바 자리 하나에 100만 원씩 하는데 처음 들어본다고요? 알바 권리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돈 버는 장사 이야기 장사 권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권리금에 대해서인데요. 권리금, 제가 많이 다룬 주제이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직접적인 돈에 관련된 거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주제인 이 권리금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이 아니에요. 해당 권리금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올려놓은 가게 권리금 받고 파는 다섯 가지 꿀팁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알바 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알바 권리금? 저는 오래전부터 이 권리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올해 초부터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미 뉴스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지만 미미한 부분으로 치부되는 탓에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거나 사회 문제로 부각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될게 분명해요. 그럼 왜 알바들 사이에서 권리금이 존재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댓글로도 의견 부탁드릴게요. 알바 권리금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게를 팔때 받는 권리금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하던 알바 자리를 친구에게 아니면 지인에게 소개시켜주면서 돈을 받고 그 친구가 이어서 알바를 하는 거죠. 이때 건네받은 돈이 권리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권리금이 생겼냐 하면 바로 최저시급이 급속도로 올라서예요. 2019년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2018년에도 16%가 상승했는데 2019년에도 역시 10% 이상 상승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문제는 이렇게 최저시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거기다가 주휴수당이라는 근로기준법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약 1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고부터 알바들 사이에서 권리금이 생겨난 거예요. 그 논리는 단순해요.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잖아요. 주휴수당까지 주게 되면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약 1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쪼개기 알바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 거죠. 쪼개기 알바는 주 15시간이 초과하지 않게,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주지 않도록 알바를 쪼개어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한 명이 하루에 4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면 28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을 줘야 하지만 쪼개기 알바를 쓰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쓰고 한 명당 2시간씩 주 6일을 일하면 1인당 1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요. 이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는 대부분의 업주분들이 알바 구하기가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알바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마땅한 알바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길고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 주휴수당까지 챙겨주고 또 밥까지 잘 주는 그런 자리에 알바 권리금이 붙는 거죠. 알바들도 이제는 똑똑해졌죠. 대부분의 알바 자리가 시급 8,350원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쉬운 알바 자리를 찾는 거예요. 땡볕에 밖에서 무거운 짐 나른 일을 하고 8,350원을 받느냐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편하게 앉아 일하면서 8,350원을 받느냐인 거죠.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알바 자리가 아니고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찾는 알바라면 후자를 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꼰대들의 마인드가 힘든 일을 해봐야 장차 큰일도 한다고 나무라는데 어폐가 있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알바 권리금이 붙는 자리는 편한 알바 자리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게임하면서 알바할 수 있는 PC방, 대입 재수학원 자습시간 감독, 수학 영어학원 자습 감독, 기타 관공서 사무실 내에서 단순한 사무일을 하는 사무원, 이 요식업과는 그 형태가 아주 다른 것들이죠. 알바 형태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아직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 알바가 많다 보니까 권리금이 그리 세진 않아요. 보통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 개중에는 100만원을 호가하는 자리도 있는데 불법적인 알바 자리가 이에 해당돼요. 예를 들면 대부업체 사무직원이라든지 이건 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알바에 속하기도 하고 또 대포통장 관련 일도 있는데 이런 일은 다 불법이니까 권리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문제점은 생각보다 많아요. 첫 번째로 우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커요. 최저시급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는 반대 세력들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그들의 의견은 단어 자체적으로 최저시급을 걸고 넘어져요. 최저로 시급을 주면서 왜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최고시급을 줘라 라는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앞으로 알바 권리금이 더 확산되면 이제 3D 알바로 불리우는 요식업 쪽은 아예 알바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권리금 주고 좀 더 편한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이 커질 테니까요. 최저시급 자체가 이미 최저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편하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아도 용돈벌이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럼 최저시급보다 좀 더 주고 편한 일 시키면서 주유수당, 밥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면서 알바 구하면 되지 않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상 요식업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니까 패스할게요. 그런 자리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현직 요식업 사장님들이 일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 알바 권리금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에요.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행위는 직업으로도 인정받지만 알바 권리금 자체는 노동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 그냥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직업안정법상 소액이라도 불법인 거죠. 단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SNS와 커뮤니티 댓글 그리고 대학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로 단속반을 꾸려서 일일이 접근해 보지 않는 이상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직은 어린 나이라서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만 시켜줘도 아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문제점은 이를 악용하는 알바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바 권리금을 노리고 여러 알바를 동시에 하거나 짧게 알바를 하고 권리금을 받고 파는 거죠. 이른바 전문 알바 권리금 뛰기를 하는 경우죠. 이들은 용모 단정한 외모와 업주들이 좋아하는 면접 형태를 보이면서 일명 꿀알바 자리를 꿰찬 뒤에 권리금을 받아 먹는 경우예요. 업주들 입장에서도 잠깐 일했지만 신뢰있는 알바생이 소개해준 친구를 마다할 리 없고 갑자기 그만두지만 대타를 구해주면서 좋은 쪽으로 소개를 하니까 그 친구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알바 중에 신종 알바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만 씁쓸한 건 저 혼자만의 문제인 걸까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친구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업주와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둬야 한다면 그 권리금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이며 업주 역시 피해를 입는 건 마찬가지겠죠. 어느 한 커피숍 사장님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나요. 예전에는 알바 한 명 구하려고 하면 참 힘들었는데 요즘은 구인 공고를 올리기가 무섭게 수십 명의 지원자들에게서 연락이 와서 아예 전화로는 응대를 다 못하고 문자로 1차 면접을 진행한다고 말이죠. 그만큼 알바들 사이에서도 알바 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지원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는 경력자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마트 알바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카톡을 줬는데 최저임금이 올해 오르고 나서는 근무 시간을 대폭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마트 측에서 근무 조건에서 정신값도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었는데 저는 업주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차라리 보장받는 근무 시간을 가지고 오래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돈이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쪼개기 알바를 업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 청년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인상과 주유수당 문제로 알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높으신 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소득은 늘지 않는 사실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해결점이 없는 것도 많은 매체들이 다뤘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죠. 업주도 살아야 되니까 쪼개기 알바를 쓰는 거고 알바들도 쪼개기 당해서 옛날 임금을 받더라도 길게 근무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 아예 이 최저시급 제도를 갈아엎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들에게 전달될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경제와 MBN이 주관하는 2019 매경 창업 프랜차이즈 쇼에 초청을 받았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창풀TV 선배님, 그리고 광수TV 선배님, 이렇게 자영업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두 선배님들을 필두로 저도 작게나마 여러분들과 장사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참석하셔서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눠요.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잊지 마세요.